근데 그림만 좀 이렇게 나와보면 네. 이쪽에서 이미 회전이 돌아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럼 되게 편하게 치죠. 네. 되게 불편하게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몸만 빨리 가서 막 네. 어떻게든 간에 막 저 각이 나올 수 있게 막 해갖고 네. 막 치고 있는 거야. 그립. 네. 그거 잡으면 네. 진짜 많이 편하실 겁니다. 네. 예, 좀 약간 좀 어눌한 동작들. 네. 그런 게 되게 많이 개선될 거예요. 네. 꼭 신경 써서 하세요. 네, 자꾸 이렇게. 포인트에서 많이 안 돌아가게 네. 자꾸. 네. 이렇게 걸으라고. 네. 이렇게 걷지 말고, 네. 포인트에서. 이렇게. 불편한 게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그럼 네. 균형이 잡혀요. 너무 그 스윙을 그렇게 하면 막 불편해서 어떻게 스윙을 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조금씩 균형이 잡혀갑니다. 네. 네. 한번 봐보세요. 네. 팔 보이세요? 팔 봐요. 네. 어, 다시. 팔 들리는 거 봐봐요. 네. 이거 봐봐요. 그죠? 이거. 네. 이 중심 다 벗어나는 거거든요. 저 쪼리시는 거. 그죠? 네. 주기도문 외우고 있잖아. 그죠? 네. 네. 파트로 와봐. 네. 파트로 와봐, 지금. 되게 그렇죠. 네. 파트로 와봐, 지금. 파트로 전위로 왔을 때. 그죠? 봐봐요. 그죠? 저기 이렇게 이러고 있었잖아요. 아, 네. 그 내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다 저기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꼭 그 습관을 꼭 고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좀 가까이서 치는 게 없나요? 여기 계시구나. 이 그립 봐봐. 지금.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봐. 중립다 벗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그죠? 네. 너무 들죠? 이 봐봐, 여기 또. 지금은 백쪽으로 그립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후회해서 때리실 때도 이게 자꾸 손바닥으로 그립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봐보세요. 그렇죠. 이런 그립들 또 봐봐 또. 그런 관점으로 이제 파트너 분도 한번 봐보시고 하면 네. 이제 되게 가셔서 되게 많은 게 보일 거예요. 이 그립 봐보세요. 파트너 분 그죠? 네. 그죠? 그립 봐보세요. 주기도 못 더 준비하네. 응? 지금 괜찮아요. 치고 나서 이제 또 돌아가 있어. 손바닥 가면 또 돌아가 있어. 저런 부분들 좀 개선하셔야 될 게. 네.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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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네. 네. 안 돌아가 있어. 네. 그래서 이거 하지 마요. 네. 해서 여기서. 축으로 하는 네. 자꾸 나중에 조절이 돼야 돼요. 네. 생각만 네. 자, 우리 그러면 1호님부터 준비 서보시고 빅맨턴님 빅맨턴님 자, 스트로 한번 해보죠. 준비 오케이. 자, 1단계 스냅 그렇죠. 동 그렇지. 1단계 동 동 불 그렇죠. 불 불 1단계 동 끊어치나요? 툭 털어버리나요? 털어버립니다. 그치. 이걸 끊어쳤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끊어쳤어? 안 끊어쳤어? 어, 이제 툭 던져버리죠? 네. 그치? 어, 툭 던져야죠. 통. 근데, 그렇지. 통. 통. 빨리, 빨리 회수하세요. 그렇지. 통. 통. 그렇죠? 네. 손목이 굉장히 유연한 거예요. 네. 젖었다가 들어오고 네. 젖었다가 들어오고 이게 유연한 거라고. 이게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데가 동원이 되는 거죠? 아, 네. 이렇게. 자, 2단계. 스네어. 동. 자, 2단계 스네어. 바깥쪽. 동. 스네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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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젖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우는 거죠? 네. 오케이? 네. 영상 봤다면서요? 네. 이쪽 오세요. 자, 이해했나 한번 봐보자. 자, 우리도 따라해봅니다. 손목 구조는? 손목 구조는? 누가 만든다? 손가락이. 그립이. 그립이 맞는다. 그립, 네. 그죠? 네. 그럼 손목의 방향은? 손목이, 어? 손목이, 뒤로 넘어가는 방향이냐? 몸 쪽으로 세워지는 방향이냐? 네. 이런 손목의 방향은 누가 만든다? 손가락. 손가락이라는 거를 그립. 저랑 뭐 교육한 게 있나요? 아니, 아닙니다. 그립입니다. 그립이 맞는다. 네. 어, 난 그립 이렇게 잡았어. 그래? 너는 손목 일로밖에 못 가. 어, 이번에 땡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잡았어. 그래? 너는 손목 일로밖에 못 가. 너는 몸 쪽으로
못 가, 임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어, 난 그립을 이제 이렇게 잡았어. 네. 오, 자연스럽게 몸 쪽으로 그냥 세워져 버리네? 네. 어, 이제 스윙은 이제 회전을 잡을 네. 수 있겠구나. 네. 그죠? 네. 손목의 방향을 누가 만든다? 그립이 만든다. 어, 스윙의 크기는? 누가 만들까요? 어? 어, 이 작은 스윙이 나오네? 어. 어? 어, 이번에 좀 스윙이 커지네? 이거 누가 만들까요? 그립이 만든다. 그렇죠. 네. 스윙의 크기도 그립이 만든다. 네. 어? 어? 그립 돌아갔어. 그러면은 스윙의 크기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습니다. 그렇죠. 작죠. 네. 실제 백스윙이 나오는 것과 임팩트 과정은 작죠. 네. 근데 끝나고 나서 어깨를 가져오니까 이제 마치 스윙이 커 보이지만 그 임팩트 과정을 보면 손목의 어떤 이 움직이는 범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스윙이 나옵니다. 네. 어... 오케이? 네. 네. 거기서 여기서 공통 패턴이 뭐예요? 그립이. 그립이 다 맞는다는 거죠. 네.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손감이 중요해요. 네. 오케이. 자, 자, 준비. 자, 네. 1단계. 톡. 그렇죠. 통. 손 안 떨어지게. 둘. 그립 자꾸 안 돌아올 거예요? 그 습관 들으면 안 된다니까. 네. 왜 자꾸 돌아가 있는 거야? 네. 자, 그립 돌아오면 어떻게. 이제 와이프도 알잖아. 이제 보는 눈이 있어. 나중에 코치 할 수도 있겠다. 보는 눈이 있잖아, 이제. 그렇죠. 네. 보이죠? 어. 그립이 자꾸 돌아오면, 오는 개념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그립의 균형이 자꾸 잡힌다고 그랬잖아. 네. 이 정도면 30도 정도 돌아간 거예요. 네. 아, 네. 더, 네. 네. 그죠? 네. 자, 1단계. 통. 아니, 돌아가야지. 아, 예, 예. 그립을 돌려야지, 아, 거기는. 네. 돌려. 준비 그립. 돌려요. 어, 그렇죠. 많이 돌리세요. 네. 관절 각이 안 나오잖아. 네. 어, 손목 아무리 말해도 열어도 안 나와. 네. 어, 그립이 좀 돌아가야죠. 그죠? 돌. 어, 그렇지. 통. 팔을 들지 마세요. 들지 마세요. 네. 계속. 팔이 자꾸 들린다. 어, 아, 너무 많이 들려. 내리세요, 좀. 팔이 너무 많이 들린다. 네. 내리세요,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요런 베이스로 합니다, 이렇게 또. 저 치고 바로. 저 봐보세요, 그죠? 네. 어, 이런 느낌으로 간다. 네. 들리지 않게? 네. 또. 다시. 여기. 똥. 똥. 어, 끊어치지 않게. 똥. 헤드 던지기. 똥. 똥. 자, 2단계. 둘. 그립 좋아요. 어, 지금은 빨리. 손목을 임팩트 있게 쓰고서 빨리 뭐 준비하거나 하지 말고 그 네. 그립만 잡고 그냥 편하게 스윙 들어와봐 그냥. 네. 어, 팔로우 스윙 유연하게 빼서 네. 쭉 들어와요. 그렇지. 손목 안쪽으로 네. 세우세요. 그렇지. 어, 릴렉스하게 들어오라고. 지금 좋아 그립. 네. 준비 그립 해야지. 그렇지. 그대로 엄지 내리고. 그렇지. 조금 불편해. 손목이 안쪽으로 안 세워져. 네. 안 세워져 손목이. 손목 안쪽으로 세우세요. 빨리 네. 세우세요. 세우세요. 그렇지. 어, 힘 빼고 그립. 준비 그립. 힘 빼고 준비 그립. 둘. 어, 총 털고 들어옵니다. 둥. 네. 네. 또 자꾸 만다. 또 만다. 그러면 이렇게 때려 그냥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때려 이렇게 때릴 거예요. 그냥 이거 이 당수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때려 버릴 거야.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때릴 거야. 첫 번째. 어. 네. 이렇게 돌아서 때릴 거예요? 아니면. 어? 이렇게 때릴 거야. 그냥 이 당수 느낌으로 그냥 때려 버릴 거야. 그냥. 그렇지. 네. 네. 교대. 뒤에서 약간 근데 잘 따라가죠. 아, 그래요? 네. 준비! 또, 이렇게. 자, 2단계. 네, 그렇지. 자, 2단계. 아. 그렇지. 펼치고, 뽕. 펼치고. 자, 그립 안 돌리고. 둘. 좋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가보세요. 준비! 자, 들어오시고. 들어오세요. 그렇죠. 자, 1단계. 뽕. 톡. 때려! 톡! 네. 야무지게. 아주 야무닥치게. 톡! 어, 끝에. 톡! 톡 네. 반응 나오게 톡 어, 그렇죠 네. 그립이 돌아갔으니까 손목이 많이 써질까요 안 써질까요 안 써집니다 그렇죠 요만큼밖에 안 써지는 거지 네. 더 많이 쓰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그립이 안 돌아가면 손목이 많이 써질까요 안 써질까요 써집니다 그렇죠 그립이 많이 안 돌아가면 손목 많이 써지고 네. 그립이 돌아가면 요만큼밖에 안 써지는 거죠 네 오케이 자 돌아가고 톡 자 2단계 둘 둘 2단계 어, 그렇죠. 편하게 이 팔꿈치를 이렇게 네. 날개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네. 열어줘요. 그냥 이렇게. 네. 열어줘. 둘. 그렇죠. 둘. 좋았어요. 그립 돌아오고. 준비 그립. 엄지 받치고. 2단계. 둘. 그렇지. 세우고. 반동. 통. 그렇죠. 빨리 때리고 회수해. 몸에 뭐 더 모아놓고. 네. 이 각이 여기가 넓으면 안 돼요. 여기가. 스윙을 할 때는 여기가 되게 좁아야 돼요. 네. 제 각 만들 때 여기 예각을 만든다고 한단 말이야? 네. 이 각이 자꾸 좁혀지게. 네. 그렇다고 뭐 너무 이렇게 아. 좁히지 말고. 네, 둘. 어, 그렇지.
쇼핑몰 던지고 통. 아 그다 몸이 뭐 움직이지 말고 팔 편하게. 자 세우고 이제 통 돌 돌면 스매 빨리 손목 세우세요. 집어넣으세요. 네. 2단계 통. 어 잘하셨어. 툭 던지고 바로. 네. 헤드 반동. 어 반동 만들어. 반동 만들어. 탕. 그렇지. 어 괜찮아. 너 어깨 힘들어갔다. 통. 자 1단계 통. 부리지 말라니까. 쭉 벗어나지 않게. 그렇죠. 주관절을 웬만하면 고정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 1단계 수행은 이 주관절을 팔꿈치를 써야 안 써요? 안 씁니다. 그죠? 네. 안 쓰죠. 네. 많이 안 쓰죠. 네. 물론 이제 임팩트가 일어나면서 이게 던지면서 약간 쓸 수도 있지만. 네. 그죠? 네. 어, 미리 이렇게 이탈되거나 하지 않게. 네. 톡. 다시, 통. 그렇지. 반동. 둘, 이. 둘, 일. 둘. 그립 안 돌아올 거예요? 아, 습관 자꾸 이게 몸뚱이 하고 있을 거예요? 어? 그 습관이 자꾸 어떻게 들어있는 거야? 또 몸뚱이 잡고 있어. 그래. 손 감을 자꾸 안 느끼려고 하잖아, 지금. 그렇지. 어? 그렇지. 손 감을. 그렇죠? 예. 네. 이런 느낌. 예. 네. 이렇게 힘 빼고, 엄지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올라가면 안 돼요? 네. 그립 백쪽으로 좀 돌아간 거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뚱. 네. 전에. 뚱. 어, 좋았습니다. 1. 그렇지. 2. 1. 그렇지. 1. 둘, 그렇지. 2. 준비 그립! 준비 그립. 그렇지. 둘, 퉁. 네. 반동. 준비 그립. 퉁. 네. 네. 괜찮아. 포핸드. 네. 별로 손실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오케이? 네. 엄지가 내려간다고 해서 그립이 돌아간 거다, 안 돌아간 거다. 엄지가 내려간다고 해서 그립이 돌아간 거다, 안 돌아간 거다. 안 돌아가는 거다. 안 돌아간 거다. 네. 이 그립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평소에 준비 상태에서 딱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마무리. 네. 마지막 시즌. 아 좋았어요 지금. 너무 좋았다. 아. 아니 손감을 자꾸 안 느끼면 어떡하냐고. 그림이 돌아가는지 뭐 안 돌아가는지 느껴야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저 앞에 거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감이 잘 안 좋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타점 앞에서 빨리 자 돌 자 드라이브 이렇게 라운드 이런 거 배운 사람들 배워서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위주로. 처음부터 배워온 분들이 그립이 많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네. 그립이. 그러니까 네. 여기서부터 2단계 스윙 네. 별로 안 돌아가는 범위에서 또 배운 사람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좀 돌아가야 될 때 필요한 만큼만 좀 돌리고 친단 말이에요. 저는 앞에 있는 거 친데도 지금 그립 많이 돌려요, 안 돌려요? 안 돌립니다. 별로 안 돌리지 않아요? 예, 예. 그죠? 예. 별로 안 돌리잖아요. 지금 예. 막 이렇게 돌려갖고 치지 않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얼마큼 안 돌리고 칠 거냐 포인트에서 우리는 그게 관건이야. 안 돌리고 친다. 앞에 예. 있는 것도. 예. 앞에 있는 것도. 네.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네. 어쩔 수 없지만 요 정도 관절만 열려도 네. 별로 안 돌리고 그냥 살짝 미세하게 조금만 돌리고 칠 수 있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돌린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오케이. 네. 질문 하나 될까요 지금? 네. 그럼 백핸드도 그립을 안 돌리고 친다가 맞는 거네 생각을 할 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수비합니다. 네. 돌아갔나요?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지. 네. 우리가 이쪽에서 수비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 네. 여보세요? 네. 수비! 자, 상대방 스미스 때리려고 한다. 수비! 자세, 자세, 자세. 네. 거의 이 정도까지 돌아가. 이 정도면 45도 이상 돌아간 겁니다. 네. 돌아갔죠. 네. 그럼 손목이 닫힐까요? 열릴까요? 닫힙니다. 손목이 닫혀있는 거죠? 네. 닫혀있는 거죠? 네. 손목이 회전이 일어날까요? 아니, 못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수비할 때, 여기서 수비할 때랑 좀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쪽으로 스매시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저쪽 사이드로 못 뺀다고 봐야 돼. 그죠? 네. 근데 이런 베이스로 딱 들어가면, 그죠? 이렇게 네. 손목이 좀 세워졌나 닫혔나요? 세워져 있습니다. 그죠? 앉아쳐졌죠? 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 예. 아까 여기서 했던 거 있잖아. 아, 2단계 스윙. 예. 돼, 안 돼? 됩니다. 되죠. 예. 그걸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죠. 봐봐요. 이렇게. 네. 자, 수비. 돼, 안 돼? 안 됩니다. 저라면은 변두리님이랑 게임할 때, 네. 아, 절대 스매시 여기다 안 되네. 여기다만 네. 때리면 돼. 네. 그러면 이제 깊어지면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지. 네. 뭐 이런 거 있다니까. 그, 여긴 되지. 왜? 네. 아까 우리 대강 앞에 있어. 이거 대강 됐어, 안 됐어? 1단계로. 됐습니다. 나오잖아. 이건 되지. 네. 네. 근데 여기가 안 돼버린다고. 예. 네. 그죠? 예. 네. 근데 선수들을 이렇게 잡고 있어도, 약간 네. 좀 치우쳐서 잡고 있어도, 여기서 순간적으로 손목 탁 열어서 그냥 때려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네. 열어서 때려버린단 말이야.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때려버린단 말이야, 열어서. 네. 그죠? 네. 이렇게 때려버린다고. 때려버린다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돼.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백으로 조금만 치우치네. 약간 네. 이거 조절하면서 너무 많이 치우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럼 여기만 여기밖에 안 되는 거지. 네. 이해됐죠? 네. 여기서는 조금 닫혀 있으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네. 왜냐면은 조금 젖혀서 이렇게 칠 수 있고 더 많이 젖혀서 저쪽으로 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약간 손목을 좀 열어서 세운 상태로 이쪽으로 칠 일은 없으니까 여긴 조금 더 백 쪽으로 약간 더 치우쳐 있어도 괜찮다. 네. 근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백으로 많이 치우쳐 위험한 거예요. 요 라인밖에 수비가 거의 안 된다고. 네. 몸 앞으로 오는 거 아니죠? 네. 정리됐나요? 네. 그래서 그립이 중요한 거예요. 네. 거기에서 순간순간 테크닉 그런 기지가 발휘가 되는 겁니다. 네. 오케이? 네. 백민턴님. 자, 이번에 직선 대가. 자, 스로. 직선 한 번. 자, 대가. 그렇죠. 직선. 대가. 방금 제가 얘기한 거죠. 아, 네. 그냥 스냅으로 그냥 툭 던지는데도 이미 이 손목이 세워진 상태로 이미 때려버린 겁니다. 네. 그죠? 직선. 대가. 그렇죠. 직선. 대가. 직선. 대가. 그렇지. 직선. 대가. 그렇죠? 직선. 대가. 그렇죠. 자, 손목 닫히고. 자, 그립 안 돌아가고 열고. 그렇지. 다시 안 돌아가고 직선. 자, 안 돌아가고 대가. 그렇지. 자, 안 돌아가고 직선. 자, 대가. 자, 손목 세우고 직선. 자, 대가. 그렇지. 자, 돌아가고 직선. 할 수 있겠나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다 이게 스윙을 파생시키기도 하고 조금 더 확장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네. 네. 여기서 했던 거, 여기서 네. 했던 거, 이걸 네. 좀 더 파생시키면 이렇게 파생되는 거죠. 네. 그죠? 네.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그대로 가서 또 이제 확장되는 거거든요. 네. 자, 직선. 동. 칼군무야. 힘들고. 네. 던져. 직선. 동. 자, 대가. 아이고야, 아이고, 닫혀있네, 닫혀있어, 바빠다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야지. 네. 그렇지. 준비! 자, 직선. 동. 대가. 잘했습니다. 네. 좀 더 왼손 빼주고요. 네. 얘가 조금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좀. 네. 조금 더 빼줬으면 좋겠어. 네. 왼손이. 네. 직선. 들지 말고요. 네. 좀만 더 손을 좀 더 아래에서 받쳐놓는다 생각해봐요. 네. 손이 자꾸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 네. 직선. 동. 대가. 스냅. 직선. 대가. 스냅. 동. 네. 직선. 대가. 동. 그립. 그립. 직선. 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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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동. 직선. 대가. 동. 직선. 대가. 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네. 그래도 차이점은 있습니다. 네. 닫고, 자, 손목 열고. 그렇지. 자, 그립 돌아가고, 자, 안 돌아가고. 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죠? 네. 자, 손목 젖히고, 자, 손목 세우고. 그렇지. 젖히고, 자, 세우고. 동. 젖히고. 세우고. 동. 빨리 회수. 네. 젖히고. 세우고, 젖히고, 세우고, 동, 아래도 하고, 네. 젖히고, 세우고, 동, 그렇지. 앞으로 와보세요. 네. 준비. 자, 헤어, 손 높게 들어봐요. 헤어핀. 그게 돌아갔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손목 구조를 이해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돌아갔습니다. 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손목이 뒤로 발라당 제껴지면 그립이 돌아간다고 했어요? 안 돌아간다고 했어요? 안 돌아갔습니다. 아,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예. 자, 봐볼게요. 예. 그립 돌아갔나요? 안 돌아갔습니다. 그립 돌아갔나요? 안 돌아갔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서 헤어핀 하면 그립 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립 돌아갔나요? 안 돌아갔습니다. 이거 관절 불편해서 되겠어요? 예. 손목이 뒤로 젖혀지면서 그립 돌아가는 겁니다. 네. 돌아갔나요? 네. 잡으세요. 그죠? 네. 이렇게 돌아가면 또 같은 거죠? 네. 돌아갔죠? 네. 여기는 이제 그립이 또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안 돌아가야 됩니다. 네. 이런 그립이 나와야 되는 네. 거죠? 돌아갔나요? 돌아갔나요? 돌아갔습니다. 젖혀졌잖아요. 네. 돌아간 거죠. 네, 돌아. 네. 돌아갔나요? 안 돌아갔습니다. 그렇지. 네. 손목이 이제 열린 거죠. 예. 네. 네. 우리 뒤쪽에서 할 때 그런 느낌이. 네. 네. 그죠? 네. 정리 되셨어요? 네. 자, 언더 한다. 언더 한다. 준비. 네. 자, 준비 그립. 준비 그립.
느리. 한번 힘 빼보세요. 네. 그리고 네. 돌아갔나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지금 몸쪽으로 손목이 세워져 다 들어간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여기 있어서 그런 거지 이 구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대로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손목이 회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안 돌아가는 겁니다. 네. 자, 타춤 빨리 언더를 할 거예요. 돌아갔나요?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돌아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언더도 이렇게 굉장히 스윙 회전 방향이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응? 네. 레슨할 때도 그런 이것도 이것도 봐봐요. 손목 구조 보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볼을 띄어요. 그게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안 돌아갔어요. 네. 근데 뭔가 타이트하게 막 빨리 해줄 거야. 네. 어? 네. 짧고 간결하게. 그렇지.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습니다. 그치. 돌아가니까 네. 어떤 동작을 해요? 젖혔다가 쳐주고 젖혔다가 쳐주고. 네. 레슨할 때도 이제 코치님들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손목 구조가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돌아가고 치고 치고 치고. 자, 큰 동작은? 크리크 숄트는 그립 안 돌리고? 안 돌아갔습니다. 쳐주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렇지. 네. 그렇죠. 세워놓고 그냥 바로 부드럽게 그냥 내려오세요. 네. 둘. 돌아갔나요? 안 돌아갔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네. 방금 너무 잘했다고. 그립감 네. 너무 좋다고 지금. 네. 어? 이제. 네. 둘. 좀 봐줄만해 이제. 네. 이제 눈 뜨고 봐줄만해. 네. 그렇지. 그립감 좋아 지금. 네. 둘. 그렇지. 그립감. 둘. 아 진짜. 안 돌아갈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잡고 다시 딱 다시 안 돌아갈 거예요 했을 때 다시 그립을 재정비했을 때 본인 느낌이. 다시 준비금 돌아왔을 때 그립 이탈이 딱 잊혔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탈이 괜찮단 말이에요. 네. 아예 안 돌리고 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란 말이에요. 네. 타점에 따라서 조금 미세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네. 그런 균형을 잡힌다. 네. 어떻게 말하면 돌리지 않고 자꾸 치는 습관이 네. 됩니다. 네. 근데 치고 나서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왜 자꾸 안 돌아와요? 네. 어? 네. 아니, 여쭤보려고 왜 안 돌아와? 준비 그리. 네. 그건 안 되지. 그건 불편하지. 너무 그거는 백쪽으로 그립을 다 돌린 거지. 백쪽이지. 네. 다시 잡아봐. 너무 심했네. 아 이거 네. 어머니 내려보세요. 예. 네. 이거는 백쪽으로 다 된 겁니다. 예. 네. 손목 구조가 다 쳐 있는 거지. 네. 절대 열릴 수가 없죠. 네. 엄지 올려보세요. 백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닫아놓고 들어가면 어떻게? 엄지만 내린다고 이게 포인트인가요? 아니죠. 예. 네. 그거 너무 심하죠. 예. 네. 적당히. 예. 자, 교대하시고. 예. 네. 자, 닫고. 네, 자, 대가. 통, 백성. 대가. 통. 둘. 스냅. 그렇죠. 통. 그렇죠. 세우고. 통. 그냥 손목 세울 때도 그냥 몸쪽에 그냥 뭔가 그냥 다 하나로 다 붙어 있죠? 네. 통. 그렇지. 젖히고. 자, 세우고. 통. 그냥. 젖히고. 세우고. 통. 그렇지. 네. 내가, 둘, 직선, 내가. 자, 1단계 범위, 직선, 내가, 직선, 내가, 그렇지. 준비. 야, 대단하십니다. 예? 네. 네? 아니, 그런 관점으로 좀 보니까 어때요? 깔끔해요, 그림이. 예. 진짜? 예. 이게 그립과 손목 구조가 참 많이 잡혀있구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네. 뭐, 게임 잘 치고 못하고 이런 거 떠나서. 네. 그죠? 우리가 뭐, 게임할 때 뭐 더 잘 뛸 거 아니에요, 뛰기는. 네. 그죠? 근데 하지만 그런 관점을 보면, 굉장히 잘 잡혔죠. 네. 화이팅? 네. 네. 스트로크 좋아야 돼. 나중에 그런 데서 다 차이가 납니다, 다. 네. 이런 데서 다 차이가 난다고. 네. 그 구분 동작 안 나오게 통. 빨리 회수해봐, 팔꿈치. 했어. 빨리 회수. 이놈 시키고, 이거. 빨리 회수, 그래. 빨리 회수. 빨리 회수. 통. 나쁘지 않아요? 동, 그래. 그치. 엄지에 힘이 들어가. 아, 예. 힘 빼세요. 예. 이 헤드가 이 넘어올 때 여기서 딱 리밋이 걸리는 거 보면은. 네. 이 엄지에 힘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게 리밋 걸리는 사람들. 네. 엄지에 힘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엄지에 힘이 빠져있으면 이게 잘 넘어가요. 빼셔야 돼? 네. 대고는 있어야 되고. 네. 동. 힘 빼고. 직선. 자, 대가. 세고. 그치. 직선. 동. 대가. 스네. 세. 다 털어! 다 털어! 네. 좀! 털어! 자신감 있게 털어! 예. 네. 직선, 동! 대가, 털어! 그래. 응, 그렇지, 그렇지. 좀 더 털어요? 네. 조금 더 앞쪽으로 던져볼게. 털어, 동! 응, 그렇지, 그렇지.
역선 바로.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둘. 다음에 던져. 너무 좋다, 그립. 너무 좋다. 준비 그립. 아, 예. 둘. 그렇죠. 그런 감. 그런 그립감. 응? 오케이. 좋아. 확 던지고. 그렇지. 안쪽 코킹도 너무 잘 돼 있어, 자연스럽게. 네. 약간 지금 단계를 펴야 한 2.5단계? 그 정도로 확장된 거야. 어, 네. 어, 2축까지 열면서. 네. 둘. 그렇지. 준비 그립. 둘. 그래. 어, 그립감 너무 좋은데? 또 앞으로. 그래. 둘, 그렇지. 그리. 둘. 그래. 그렇지. 그래. 준비 그리. 둘.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그 감이 잡히면 그 그립감으로 스매시가 이제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 네. 느낌이 오셨나요? 어쩌나요? 네, 어, 방금 마지막에 좋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계속 마지막에 좋은 느낌. 네. 좋은 느낌 들었대. 어쨌든 기존에 네. 했던 느낌 네. 그립감과 좀 차이점을 분명히 좀 네 있었습니다. 네. 네. 손가락 네. 꼭 그렇게 좀 바꾸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스윙 궤도를 막 너무 막 손목 써서 지금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네네. 어, 손목이 안 써지는 거 아니니까 네. 지금 좀 던지면서 다 들어가면 손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시원시원히 던지세요. 그냥 네. 그립만 안 돌아가게 해서 네. 고생하셨어요. 같이 어떻게 아 우리 에이저 만들기 위해서 풀어줄 겁니다. 빅변 큰 똥이요? 빅변 큰 똥이 아닌